그분이 삐지랑도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자, 금혜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안녕하세요. 좀 다르게 하시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잘 됐네요. 그래요. 이제 겨울인데요. 곧. 네. 가을의 마지막으로 하고 오셨네요. 어떤. 약간 낙엽 느낌? 옷 색깔이요? 예, 안경도 약간 깔을 맞춰주셨고요. 아, 안경은 오래된 거고, 옷은 새 옷이에요. 어, 그래요? 다? 예. 아니요, 겉옷만. 아, 외투가? 예. 오늘 약간 그 외투 안에, 뭐, 칼도 몇 자루 있을 것 같고, 약간 시라소니의 느낌? 아, 그러죠. 이따 보여드리죠. 알겠습니다. 어, 구입하셨다고요? 예,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충동적으로 샀어요. 어딜 지나가면 옷이, 마음에 드는 옷이 널려 있나요? 이거는 홍대 앞에서 샀어요.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얼마인가요? 이거요? 예. 14만 원이요. 너무 솔직한데. 괜찮네요. 옷을 그때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세요 하고 사석에서 네. 여쭤봤더니 저는 안 삽니다라고 네. 어, 일축하셔서 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돈 주고 사본 적이 거의 네, 없네요. 아, 미국 가서 예. 군인이니까 통역병 갔을 때 군인... 사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거기서. 아, 옷이 없어서 네. 사셨어요? 그래서 매장 가서 어.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 바지입니다. 아, 진짜요? 오늘 입고 오신 게? 어, 근데 정말 제가 뵌 이쪽 일을 하시는 어떤 분보다도 네. 옷에 무심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차려입기 시작하면요. 다 죽어요. 그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계시는 거군요. 봉인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럼 이걸 풀면 제가 덩크를 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게, 이것도 능력이에요. 전 잘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나는 안 하는 거야 라고 되게 자신만만해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난 못하는 거였구나. 해보지 않은 거구나. 난 춤 안 춰. 아, 난 못 추는구나. 어, 잘 추시던데요. 뭐, 그건 인정할 알겠습니다. 수 없어요. 그냥 그런 걸 하는 제 자신이 어색해요. 이건 아버지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알만한 사람 입는 알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벌 있으세요. 27년 전에 산 거. 어, 27년 전에 그런 옷이 있으셨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초록색이에요. 아. 근데 그 옷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제일 이뻐. 그러면 저기 네. 성 패트릭 데이 이런 날 네. 그 아일랜드 명절 있잖아요. 네. 그런 날 입으시면 되겠다. 아... 그날 모두가 초록색을 입는 날이거든요. 글쎄 우리 아버지는 초록색 병에 들어있는 술을 드실 것 같은데요. 소주. 네, 네, 네. 아, 우리 김래 기자님도 술이 아주 술 네. 좋아하십니다. 얼마 전에 이동진 기자 만나서 네. 인사했더니 모니터 하시나 봐요 또. 아유, 저런. 많이 친해졌던데요? 그래서 약간. 아니, 얼마 전에 저보다 이제 낫다고. 우리 스튜디오에 이렇게 네. 저 실, 급훈 같은 거 하나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어, 실훈? 그러니까 예. 이동진이 보고 있다. 어. 아니지, 듣고 있다. 듣고 있다. 왠지 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게 되게 잘 어울려요. 그분 유희열 씨랑 많이 놓으셔서 그런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그런 자질은 있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무릎 꿇고 노래방에서 랩하는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번에 그 음원도 들었어요. 컴백홈 하신 거 들으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저 라천 공개 방송에서 와, 잘 어울린다 진짜. 꼭 들어보세요. 추천할게요. 알겠습니다. 정말 우울하고 삶에서 그렇죠. 극약 처방이 필요할 예,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영화는 언에듀케이션? 예, 언에듀케이션. 그러니까 뭐 언 이런 부정관사가 부정관사? 여러 가지 의미가 예. 있는데 여기서는 어설튼? 뭐 어떤? 그 정도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교육? 부정관사란 말 너무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아. 나중에 생각해 본 게 마치 우리 문법부터 배우면 안 된다는 게 괜히 더 어렵게 느껴지죠? 네, 문법을 자연스럽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정해진 거와 안 정해진 거에 대한 거여야 되는데 부정 그러니까 왠지 막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하고 이제 대비되는 의미로 쓴 건데 예,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모국어에 대해서는 문법적인 용어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영어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는 오히려 한글에 대해서 그럴 수 있고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영화 제목은 어떤 교육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딱 좋네요. 네. 그리고 론 쇼픽이라고 하는 덴마크 감독의 2006년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 감독은 이제 예전에 도그마 95라는 선언이 있었어요. 라스 폰트리에 감독이 했던 선언인데, 네. 그거는 뭐 어떤 뜻이었냐면 좀 더 영화가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해서 몇 가지 강령들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인공 조명을 쓰지 않는다. 음악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세트는 쓰지 않고 로케이션 촬영만 한다. 뭐 이런 몇 가지 원칙을 발표하고 거기에 부합되게 영화를 만들면 도그마 인증서라는 걸 그 영화에 발급을 해줬어요. 좀 지금 들으니까 좀 웃기죠. 근데, 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진 운동인데 이 론 셔픽 감독은 그 도그마 중에서 유일하게 코미디를 만들었던 감독이에요. 근데 이 여성 감독인데요. 이제 연출은 이분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언에듀케이션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바웃 어 보이의 원작자인 니콘 비라는 작가가 네. 각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작은 이제 여성 저널리스트인 린 바버라는 사람의 회고록인데, 각색을? 예, 니콘 비는 각색만 한 거죠. 이번엔 네. 자기 원작이 아닌데도 그래서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예. 그럼 코미디란 뜻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론 셔픽 감독의 전작이 코미디였고요. 초급 이태리얼 레슨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얘기긴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코미디가 있죠, 부분적으로.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드라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언에듀케이션의 제니. 예, 이 소녀의 이름은 이제 우리 나이로 하면 열일곱 그쪽 나이로 하면 16이겠죠. 제니라는 소녀. 그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는 건 좀 억울하긴 해요, 지금 보면. 좀 더 그렇게 느껴지게 하죠. 자기 본인을 더. 생일은 언제세요? 7월이요. 그럼 뭐 별 차이 없네요. 뭐가? 하겠어 봐. 아, 생일 만은 그렇게 차는 거구나. 그죠? 전 만 32. 야. 어쩌다 이렇게 됐지? 노래 한 곡 듣고 아니, 그럼 전 뭐가 됩니까? 요정이요? 7일 요정. 심현보 씨랑 동갑이에요. 제가요? 네. 유희열 씨랑도 동갑이네요? 아닐걸요? 신동엽 씨랑도 동갑이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유희열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유희열 70인가? 잘 모르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다 중요한 건, 유희열 씨는 모르겠지만, 심현보 씨도 정말 애띄어 보이시잖아요. 예. 기자님도 진짜로요. 뭐 20대 후반 알았어요, 알았어요. 30대 초반은 다 믿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눈도 안 쳐다보고. 자, 추천곡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줄거리 들어보죠. 예, 이 영화 OST에 들어있는 브렌다 리의 Sweet Nothing 듣겠습니다. Sweet Nothing 되게 냉소적이다. 이게 거기 나오잖아요. Extreme의 When I First Kissed You에. 아, 몰랐어요. Whisper sweet nothing. 달콤한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 예, 연인들끼리. 그러네요. 곱씹어 보니까. 예, 가사 좀 생각해서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Brenda Lee의 Sweet Nothing. 네, 브랜다 리의 Sweet Nothing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그 노래 아시잖아요, 그 익스트림의 New York City can be so pretty. 그 노래, 그 Modern Day Romance, a perfect performance. 아, 그 부분이 나는 네. 것 같아요. Acting like two fools, 바보 둘이서 saying silly things, whisper sweet nothings. 바보 같은 얘기들, 달콤한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그런 뜻이에요. 아,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의미가 무겁지 않은 감언이설 같은. 잘 어울리네요, 영화하고도. 자, 언에듀케이션의 제니. 오늘 언에듀케이션 줄거리부터 여쭤봐야죠.
예, 어뉴케이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니라는 소녀,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영국 소녀가 주인공이에요. 네. 이 역할은 캐리 멀리간이라고 네버 렛 미 고라든가 뭐 월스트리트 2뭐 그리고 이번에 개봉하는 드라이브라는 영화에도 출연하는데요. 굉장히 촉망받는 영국 여배우인데 이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배경은 1961년도에 런던 근교예요. 근데 이 제니는 공부도 아주 잘하고 예쁘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예뻐. 공부를 근데 이뻐. 잘하는. 예, 그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지망하는 학교는 옥스포드고요. 네. 근데 공부도 잘하지만 이 소녀한테는 어떤 세련된 문화에 대한 큰 동경이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르트르를 읽고 그다음에 미술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음악 샹송 줄리엣 그레코 뭐 이런 LP를 이제 찾아서 듣고 그런 거예요. 영국인데, 예, 그래서 네. 이제 요맘때는 사실 이제 61년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스윙잉 런던이라 그래서 런던이 굉장히 그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였던 시대도 있는데 이 영화의 배경은 그 직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소녀의 머릿속에서 영국은 어떤 고리타분한 자기가 속한 세계의 대표 같은 땅이고 그리고 그 프랑스는 자유롭고 로맨틱한 모든 가능성의 땅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녀는 아직 청춘이긴 하지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지루해하고 있어요. 이 학교에 갇혀서 그 대학 입학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초반에 한방눈이 막 쏟아지는데 소녀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진짜 너무 지겨운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아, 눈이 오네 뭐 이런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 이제 권태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 소녀는 이제 학업 외에도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켜는 그런 취미 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건 딴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요즘 우리나라도 뭐 수행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옥스퍼드 면접 볼때 그런 활동을 했던 게 도움이 될 거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소녀는 음악을 진짜 좋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예. 되게 재밌는 게 부녀 간의 대화를 들어보면 아버지는 네가 거기 참여했다는 기록이 중요한 거지. 그걸 열심히 하란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쏟지는 말아라고 얘기를 예. 하죠. 근데 딸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긴 하지만 좀 속물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딸의 교육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돌려받고 싶어 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소녀가 오케스트라 연습을 마치고 밖에 이렇게 악기를 안고 나왔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은 없고. 네. 근데 그날 바로 이제 대학에 가야만 열린다고 생각했던 어른들의 세계, 더 넓은 세계의 문이 예상보다 빨리 그녀에게 열리는 어떤 샛길 같은 게 찾아오게 돼요. 뭐냐면 아주 멋진 자동차가 앞에 서더니 30대 초반쯤 되는 남자가 그 차를 몰고 있고요. 태워주겠다고 해요. 소녀를. 타면 안될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경계심이 먼저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이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음악 애호가로서 그네 악기가 걱정이 젖는 게 되니까 싫다. 그러니까 첼로를 일단 첼로만 태우고 너는 이차 옆에서 걸어가라. 내가 천천히 몰 테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허영을 어떻게 넘어가겠는데요, 왠지? 그쵸.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소녀가 뭐라고 만만치 않잖아요. 이 똑똑한 소녀도 예. 그러니까 당신이 첼로를 갖고 도망칠 도둑이 아니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러면은 지갑을 꺼내는 신용을 하면서 그럼 내가 첼로 값을 너한테 이렇게 예치금으로 줄 테니까. 우리 다음에 태어날 땐 부자 아들로 태어나 보아요. 차도 멋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 소녀가 이렇게 확 경계심을 풀고 웃게 되죠. 예. 그리고서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 옆자리에 올라타요. 근데 딱 올라탔는데 이 아저씨 또 하시는 말씀이 담배를 딱 꺼내면서 한대 필래? 이러는 거예요. 야, 모든 걸다 갖고 예,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첼로 음악으로 유명한 엘가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클래식 예. 작곡가 중에 이제 엘가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첫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영화에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상황을 보면은 이 조숙한 소녀한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의 요령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그러네요. 첫째, 그러니까 자신의 세련된 취향을 보여줘라. 보여줬죠. 음악을 사랑한다는 점을 예.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뭐 엘가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예. 보여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이 든 남자에 대해서 소녀가 느낄 수 있는 경계심을 위트로 풀어줬잖아요. 예. 두 번째로 그걸 잘 해냈고, 그 다음에 좋은 자동차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생활의 수준을 슬쩍 보여줬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담배. 담배를 권하는 어떤 그런 걸로 너를, 나는 꼰대가 아니다. 그치, 나는 너를 아이 취급하지 않는다. 끝. 물론 제가 그런 걸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냥. 아, 예. 예. 그래서 이 굉장한 선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
이런 거죠. 약간 예를 들어서 아이유를 차에 태워서 다음에 필래 그러면 아마 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유는 저보다 돈이 많고. 네, 담배 대신 빨대를 꺼내시면 되지 않을까. 아, 그걸 한번 꺼냈었어서 이번에 안 먹힐 것 같아요. 아, 근데 갑자기 그림이 근데 이런 그 느낌보다는 훨씬 가까워 보이세요? 아이유 씨하고는 성시경 씨. 아닙니다. 둘이 어떻게 더 가까워지는 건지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우리 2부에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자, 광고 듣고 캐리스 돌시 이건 뭔가요? 이건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는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브래드 피트가 주연하는 네. 아주 재미있고 잘 만들어진 훌륭한 영화인데 네. 상업 영화로서도 그렇고 뭐 배우에 관한 어떤 이미지 해석으로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의 12살짜리 딸로 나오는 배우가 캐리스 도리스예요. 네. 근데 그 배우가 어쇼라는 노래를 영화 속에서 부르는데 그 장면이 상당히 냉정하고 냉철하게 흘러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로맨틱한 순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들어보고 싶어서 두 소녀의 목소리이기도 해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캐리스 돌시의 A Show 듣고 돌아옵니다. NBC FM for you. 자, 캐리스 돌시의 쇼였습니다. 이 남자 어떤 남자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에 탔어요. 뭐 그렇게 첫 만남을 시작해서 이 두 사람은 연인 같기도 하고 어떤 후견인 같기도 한 그런 관계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게 돼요. 그리고 몇 살과 몇 살이라고요? 30대 초반과 17살이죠. 진짜 아이유랑 난데. 그렇죠, 한 네. 33쯤 돼 보여요, 남자가. 아, 알겠습니다. 자꾸 그 그림이 떠오르네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가지 마세요. 예. 예,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그 정식으로 집으로 찾아가거든요. 이 남자가. 왜? 부모님한테도 인사를 하고. 왜냐하면 그냥 친구라는 식으로 이제 소개를 받는 거죠. 외국이니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삼촌이 되죠, 보통. 근데 그러면. 재밌는 게 이 부모가 이 무남 동력이기도 하고 딸의 친구, 친분을 맺게 된 나이 많은 남자에 대해서 경계를 할 법도 한데. 당연하죠. 예. 근데 정말 이분이 이 남자가 매끄럽게 설득을 해내는 거예요. 너무 매끄러우니까 불안한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에 대해서는 엄마를 딱 만나는 순간 그 제니한테 아니 나한테 언니가 있단 말은 안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수다. 그리고 아버지는 되게 완고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계산적이고 예. 그런 분이라고. 근데 만약 이제 이 친구 제니를 데이트에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만약에 아버지가 반대하면 매우 속이 좁고 교양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대화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게. 네. 그래서 둘이는 어떤 데를 다니냐면 소녀를 데리고 소녀가 꿈꾸던 모든 것, 뭐 음악회에 데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부유한 그 30대 친구들과 어울려서 세련된 삶. 레스토랑에 가서 샴페인을 마시고 그다음에 뭐 미술품 경매장 같은 데를 데려가요. 그래서 이제 그의 친구가 비딩을 하는 건데 사실은 네. 그 돈을 부르잖아요. 서로 높은 액수를. 예, 예. 그거를 이 소녀의 입으로 하게 해주는 거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좀 그림을 약간 좋아하는. 점점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남자.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저는 아이유에게 술을 먹인 적이 없습니다. 네. 괜히 처음에 비유하신 것 같죠? 네, 얘기가 진행될수록. 계속 이상해. 자, 잊어버리세요. 이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둘의 관계는 점점 더 발전해서 어떻게까지 가냐면, 이제 앞으로 얘가 갈 대학이니까 옥스포드에 데려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1박 2일로. 야. 데려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문학 교수를 먼저 만나게 해주겠다고 해요. 근데 C.S. 루이스는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작가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런 뭔가 이렇게 불안하게 또 하면서 이 남자가 너무나 자신 있고 연출도 많고 이러니까 딸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결국은 투자일지도 모르고 뭐 대학을 가도 결국은 그게 좋은 학벌도 좋은 결혼을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그런 속셈이 아버지한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무리한 제안 같은 걸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 성시경 씨가 의심을 한 바대로 제니가
이 남자랑 계속 같이 지내다가 자기 남자친구의 진실을 조금씩 알게 돼요. 안 돼, 뭔가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활을 유지하는가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중산층이 사는 그 지역에 흑인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집값을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거래를 해서 차액을 챙기는 거죠. 아니면 아. 자기의 그런 예술적 교양을 이용을 해서 왜 우리 TV 진품 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자기가 그걸 갖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속여서 그걸 헐값에 사들여서 차액을 챙긴다던가 아. 그런 일로 약간은 그런 불법적이고 수상적인 일들을 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처음엔 제니가 실망을 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남자 그때 얘기를 해요. 그럼 너는 돌아가서 라틴어 숙제나 할 거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미 제니는 자기가 이런 여행과 즐거운 여가와 교양의 세계를 너무 맛봤기 때문에 이제 학교만 기다리는 그런 우중충하고 갑갑한 현실로 돌아가긴 싫어진 거죠. 그래서 그래, 그래도 할 수 없어라고 이 남자 곁에 남기로 하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 남자가 청혼을 하기까지 이르러요, 이 소녀한테. 네. 그래서 아 공부를 더 한들 내가 원하는 삶은 이미 이 남자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제니가 마음을 먹는데 네.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이제 그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비밀을 알게 되죠. 이 남자가 갖고 있는 비밀을. 예. 그거 좀 이따 해줄 거죠. 그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냥 지금 얘기할래요. 그러시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당연히 싱글인 줄 알았는데 싱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완벽하더라.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전 싱글입니다. 아니, 야, 아니, 누가 뭘 했어요? 아니, 이상한 데로 가지 마시고요. 저는 아무대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아, 진짜? 예. 그래서. 야, 어쩐지 너무 완벽하더라. 불안해. 네.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니가 이제 학생의 길을 한순간 포기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사회가 정해놓고 부모가 정해놓은 길 때문에 학교에 남고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우회로 일탈을 통해서 자기가 모험을 한 다음에는 어른이 됐어? 이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로 돌아가고 진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공부를 다시 하고 대학생이 되게 되죠. 정말 언에듀케이션이네요. 정말 그런 예. 큰 이상한 그렇네요. 어떤 교육인 거죠. 이게 디에듀케이션이었으면 되게 웃길 뻔했어요. 그죠? 어떤 특이한 그죠? 그래요. 어쩐지. 그러면 왜 둘이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정말 그냥 이런 어떤 농을 즐긴 거예요. 이 남자는. 저는 이 남자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종류의 남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남자의 부인이 잠깐 나오는데요. 또야 하는 표정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악의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그 순간엔 진심인 거죠. 아. 근데 이런 방식으로밖에 자기 삶을 즐기는 방법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어떤 책임을 계속 회피하면서 자기가 어디 소속돼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근데 사실 이 남자가 아니라 우린 제니의 캐릭터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얘기하시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아니요, 우리 시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저희 예 한 10분은 더 할 수 있어요 얘기. 금요일이 되니까 감각이 약간 혼란스러워. 아, 첫 시간이 말씀드렸지만 오프닝이 있고 이게 1, 2부를 땡겨주면서 예. 1부는 약간 급한 듯하지만 2부는 아주 넉넉하게 다 김혜리 기자님 시간이에요. 아, 편안하게 예. 뭐 이상형 얘기도 하시고 뭐 최근에 드신 음식 얘기하셔도 돼요. 시간이 남습니다. 아, 진풍면풍 하니까 생각났는데요. 네. 뭐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책 같은 문서가 있어서 갖고 나갔는데 노비 문서라 그래서 울면서 뛰쳐나갔던 할아버지는 내만 몰라. 예. 아, 재밌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되게 크게 웃었어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감정하라고는 아, 이제 가격이 얼마 안 남은구나. 근데 그게 어떤 문서냐는 별도로 그 문서 자체 가치가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역사적인 가치는? 그게 가치가 있어도 사실 마음이 썩 아, 그렇긴 네, 하지만요. 좀 속상한 그냥 팔아버리면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관없는 일인데요. 네. 아, 네. 그러면 제니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니의 캐릭터 조금 얘기하다가 막 듣죠. 예. 그러니까 제니는 지금 우리가 줄거리 얘기하는 동안 충분히 설명된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교과서를 통한 공식적인 교육이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어떤 비공식적인 교육, 성장
어떻게 보면은 탈선이 줄 수 있는 배움이라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끼리의 배움이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네. 그러니까 학교란 데 왜 중요하냐면 수업도 있지만 친구들한테 배울 수 있는 장소라서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죠. 아, 위험하기도 하지만 네.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근데 이 소녀가 갖고 있는 갑갑함은 근데 뭐냐면 이제 보면 행동이, 네가 행하는 것이 너다. 행동이 성격이다라고 배우는데 이제 학생이라는 신분은 어떤 사회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재생산으로부터 자유롭기도 하고 소외되어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행동이라는 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난 아무 존재도 아닌가라는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빨리 제대로 된 한 사람 몫으로 하려면 뭔가 경제관계 속에 편입이 되고 사회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존재 준비생. 네? 존재 준비생. 어떤 한 존재가... 아직 그 존재는 아니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은. 근데 우리가 지나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사실 그렇게 경제적인 재생산 관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학교 때야말로 교양을 교양으로서 누릴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졸업을 하고 나면 교양도 다 돈벌이에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걸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상품화해서 사회랑 교환해서 살아가는 게 어른의 삶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제니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여준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니의 성격을 보면 그녀가 호환 마마보다 더 두려워하는 건 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부르주아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주아적인 거라는 건 중산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적이지 않고 속물적이라는 어감이 더 강한 의미에서 부르주아적이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왜 그녀는 이렇게 끝까지 이 남자에게 속았을까를 생각해보면 안 캐물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왜 안 캐물었냐면 캐묻는 게 촌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잘 통하고 소울메이트라고 그녀가 생각한 근거는 제가 상상할 때 둘이 취향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 A와 B가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둘이 동시에 알고 있거나 좋아하는 C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통해라고 착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럼요.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거에 대해 얘기하는 게 쉽게 가까워지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같이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런 게 좋아라고 얘기하면 아니 나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라고만 얘기해도 막연히 우리는 얘기가 통해. 나는 널 알고 넌 나를 알아라는 환상을 갖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빠른 건 같은 걸 싫어할 때도. 그때는. 그거 진짜 별로지. 진짜 나랑 그때, 똑같네. 그때 진짜 급속도로 유대감이 형성이 되는 경우죠. 그럴 때는. 예.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 패턴 같은 걸 보여주는 관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기자님과 저의 유대감은 언제 형성이 될까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아무것도 없나요? 지금은? 아니 뭔가 옷 우리는 말이야 이런 건 아직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러고 보면 뭔가 의견이 합일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우리는 음악적 견해 차이로 헤어질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랬군요.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근데 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걸로 충분한 것 같기도 해요.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렇군요. 예. 반지가 또 바뀌셨어요. 아 이거는. 예, 오늘은 좀 노란 계열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예. 어머니가 주신 그 은색 반지는? 아, 이것도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가 보석을 하죠. 아니요, 보석은 하나도 없으시고요. 네. 은 아니면은 뭐 이런 14K 이런. 야, 그거 되게 좋다. 저희 아버지는 액세서리도 없으시고요. 예. 엄마도 주신 건 없습니다. 저. 알만한 사람은 아는 양복이 있잖아요. 사이즈가 입으면 터져요. 아, 아버님은 키가 안 크시군요. 72? 진짜요? 네. 예전 분이면 크신 거죠. 아, 의외인데요. 13인가?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추천곡. 아, 예. 이제 세 번째 곡은 2주의 애청곡을 들려드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요즘 계속 듣고 있는 팀이 Panic at the Disco라는 팀인데요. 네. 이제 이 팀의 다른 곡들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곡이에요. 오늘 들려드리는 곡은 약간 차분한 분위기를 골랐어요. Always라는. 그러실 필요 없는데, 굳이. 알겠습니다. Panic at the Disco. Always.
자, 론 셰르픽 감독의 언에듀케이션이라는 영화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패닉 앳 더 디스코의 Always 좀 예. 기자님 취향에 맞는 예. 좀 센 음악을 갖고 오셔도 돼요. 네. 너무 맞춰주시려는 어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군요. 근데 또 그런 거 가져오면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아니 뭐라고 안 그래요. 청취자분들 좋아하시죠. 김혜리 기자님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자, 메가데스의 노래 이렇게 그 목소리로 아, 정말 판테라 이런 거 들고 갈까요? 한번 강하게 한번 가시죠. 한번 그게 약간 의외성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채널 돌아가요. 도대체 저 사람 뭐가 문제일까? 아니, 근데 피디님이 표정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좋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혜리 네.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니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아, 저 제니에 대해서 보다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제니의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여자 담임 선생님. 네. 아마 담임 선생님 맞을 거예요. 근데 이 올리비아 윌리엄스라는 아름다운 여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네. 옷차림은 왜 우리가 흔히 아는 비사감 스타일 있죠? 네네네. 머리 쫑쫑해서 쪽지고 네. 안경 딱 끼고 네. 수트를 딱 입은 그런 모습인데 네. 보면은 이 여자분이 과거에 제니랑 비슷한 소녀였을 것 같아요.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실제로 캠브리지 출신의 독신녀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을 보면서 제니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공부도 잘했고 한때 사랑스러운 소녀였겠지만 이제 저렇게 지루한 옷차림을 하고 남편도 없고 이렇게 학생들이 낸 눈가에 눈물이 아니 제가 아니 왜 괜찮아요 그냥 휴지 예. 아 예 눈물 닦으시고 코도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아 지금도 고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 갑자기 리액션 하면서요. 네. 상황극을 갑자기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었고 한때 꽃다운 소녀였겠지만 네. 지금은 외롭고 이렇게 우리가 제출하는 서툰 에세이나 채점하고 있구나.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 어떤 역할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제니가 모든 모험과 방황을 마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 선생님이 사는 집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 집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어떤 그림이 한 장 걸려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그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따라서 경매장에 가서 호기롭게 비딩을 했던 네. 그 라파엘 전파의 에드워드 번 존스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화가의 작품이 걸려 있어요. 근데 물론 복제품이죠. 선생님한테 있는 건 복제품이겠죠. 네. 근데 그걸 보는 장면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느리게 다다르고 조금씩 누리는 삶도 자기의 선택으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밟아간다면 그것도 가치가 없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제니도 선생님의 그 장소에서 선생님의 방에서 선생님 집이 좋네요. 선생님의 도움이 저한테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소녀도 그걸 깨달았다는 네. 걸 저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선생님이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네 말은 좀 아, 너 그 말 들으니까 좀 나이 들고 현명하게 들리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올드 앤 와이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랬더니 제니가 저 늙긴 했는데 아직 현명하진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진짜? 예. 물론 늙었죠. 1년이 지났으니까. 예. 이게 1년 정도 시간에 이런 일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보면 교육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교육을 왜 받는지 알면서 성장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10대 시절에 아쉬웠던 거는 모든 시간표가 너무 빡빡하게 짜여 있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학을 내가 꼭 가야 할까 고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 그게 어떤 선택지로 그렇죠. 인문계 고등학생한테 주어지지 않잖아요. 네. 이제 그때 제가 편지를 주고받던 중학교 동창한테 대학을 갈까 말까 고민했고 가기로 결정했어라는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도 스스로 내가 진짜로 고민한 거라기보다는 나한테 별로 다른 가능성은 있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랄까 이제 허위의식으로라도 내가 고민을 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요? 예.
소녀시대랑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 왜요? 이런 거죠. 아. 선택 여지가 없는 건데. 아. 네, 일단 자기의 어떤 합리화?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슬프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사실 그렇게 실제로 자기가 맞습니다. 선택하는 걸 주지 않기 때문에 대개 예. 제가 느끼는 건 사춘기가 유예가 돼서 20세 이후에 고민을. 직장인이 되고 대학생이 아. 되고 그 다음에 사춘기를 앓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진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한꺼번에 받아도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니처럼 약간의 위험한 경험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교육, 바람직한 교육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야, 진짜 알찬 시간입니다. 영화도 보고 싶게 하고 메시지도 다른 어떤 견해, 다른 해석. 다음 주 영화는요? 예, 다음 주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영화 얘기해주세요, 저 영화 얘기해주세요 많이 신청을 해주시는데요. 네. 다 못해드려 죄송한데 그중에 이번엔 다행히 겹치게 신청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라는 영화에서 네.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의 약자잖아요. 인공지능. 예, 예, 그 로봇 소년 데이빗이 나오는데요. 네. 헤일리 조엘 오스먼트라는 소년 배우가 연기를 했었죠. 네. 이 캐릭터를 얘기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대되는군요. 광고 듣고 스티비 원더의 Overjoyed 이경진 씨의 신청곡 들으면서 우리 작가는 전화기를 떨어뜨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